안녕하세요. 지병상은 오랜만에 찍는데 좀 바뀐 부분이 많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울 털이 먼지 털이고요. 우선 신발장은 슈즈랙을 사서 넣어놨거든요. 제 신발장 이게 저 발이 270인데 이렇게 세로로 놓으면 문이 안 닫혀서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조명은 원래 이거거든요. 근데 저거 말고 이 조명을 달아서 약간 좀 너무 밝지 않게 좀 약간 고급스럽게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 조명은 원래 약간 노란빛인데 전구를 흰색으로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석고 방향제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폼클렌징, 치약, 칫솔이고, 이거는 핸드워시고, 이거는 청소 솔이랑 디퓨저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조명을 3개 놔뒀거든요. 그리고 샴푸랑 바디워시도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좀 바뀌었는데, 그냥 색깔을 다 맞춰놨습니다. 원래 이쪽 부분에 이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떼고 저렇게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에는 조미료 같은 것들 있고, 여긴 그대로 물 있고요. 여긴 냄비. 아이고. 그리고 조금씩 바뀐 게 많습니다. 전자레인지랑 이거는 뭐 후추랑 소금, 설탕, 파슬리고, 네. 이거는 이제 설거지하고 바로 여기서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밥솥을 사긴 샀는데, 한 번씩 밥 해먹기 귀찮을 때 즉석밥 먹고 있습니다. 위에는 그릇이랑 그릇 있고요. 여기 밑에는 보드게임이랑 삼각대, 각티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랑 숟가락, 네, 도마랑 있고,
여긴 세제랑 청소 여구, 청소 도구. 냉장고는 뭐 비슷합니다. 아, 냉동실이 좀 많아졌는데. 아, 이건 최근에 산 거예요. 그몇달 전에 용가리 치킨 아닙니다. 최근에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이랑 토스트기. 그리고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이 제습기거든요. 정말 뽕 뽑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컴퓨터는 평소에 안쓸때 옷장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인센스 스틱인데, 절에 갔을 때 나는 그 향이 있거든요. 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를 골랐는데,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타임향이고요. 라비앙 로즈 향이랑 앤모스피어 향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바뀐 게 없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이 천을 달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이 싫어서 가려놨습니다. 이거는 마이크인데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사놨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건조대인데 공간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서 정말 공간적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랑 통닭 쿠폰 6개 모았어요. 커튼 위의 단 조명은 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 위의 조명은 저런 느낌이에요. 커튼 조명 리모컨인데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